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20학년도 수능 가형 11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이 지금 변곡점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변곡점을 가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F라는 함수, 예를 들면 FX라고 주어졌었을 때 변곡점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으려면요. 일단은 우리가 판정법이 존재해요. 어떤 판정법이냐면 fx라는 함수가 2계도 함수를 가지고 있었을 때, 즉두번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두번 미분 가능하면은 f2 프라임이 뭐가 되면서 0이 되는 그값 알파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을 때그 점에서 f2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그 점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작업은 F를 이제 두번 미분해서 2계도 함수를 한번 구해 보겠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F'X는 앞에는 미분해 주게 되면은 EAX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sin EX 미분하게 되면은 cosine EX. 근데 이 앞에 한번더 미분해서 튀어나와야겠죠. 그래서 2 곱해지면은 4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 한번더 미분. F2'X는 EA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얘는 코사인 EX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EX.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그냥 사인 EX니까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앞에 4랑 지금 여기서 미분돼서 2 곱해진 거 곱해지면은 플러스 8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가 뭐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찾아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0이 되겠다란 얘기는 8sin EX가 뭐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a를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sin EX가 8 약분시키면은 마이너스 4분의 a가 지금 되는 그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sin EX는 기껏해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A는 마이너스 A의 부호는 4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요런 값이 될 것인데, 그럼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그 정수들 중에서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실제로 얘가 지금 그래프, 우리가 이제 부호의 변화도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정수계수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계수 세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는 F2'이 0 되는 그 값을 계산을 해준 것이고, 실제로 두 번째는 뭐도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 알파 값을 기준으로 부호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지, 거기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F2'X의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sin E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얘가 0 된다는 얘기는 이제 EA라는 직선이랑 마이너스 8 sin EX 요 직선의 교점에 X좌표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그 X값들이 되는 거겠죠. 그쵸? 이제 그래프를 좀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그러면 sin EX라는 그래프는 원래는 요렇게 생겼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고 8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는 이런 식으로 더 길쭉한 모양의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근데 EA라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EA라는 직선은 뭐 요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교점의 좌표들을 본다면 이 교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부호의 변화가, 이때는 직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양수. 이때는 얘가 더 노란 색깔, 우리 8sin E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함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요 식의 부호 자체는 음수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선이 만약에 얘네들과 교점을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호의 변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A의 범위를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라고 잡아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가장 큰 최댓값은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은 얘는 최댓값이 8이 되겠죠. 최소값 역시 얼마? 마이너스 8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A가 4가 돼버리면은 A가 4가 돼버리면은 Y는 8이라는 요런 직선과 만나는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교점을 기준으로 부호의 변화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항상 무슨 수?
양수, 양수예요. 직선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직선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요 값 자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변곡점을 가져 안 가져? 이때는 가질 수가 없겠네. 그쵸? A가 마이너스 8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때도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것인데 교점을 기준으로 부호의 변화가 항상 얘는 요 8 sin EX에 마이너스 붙인 요 그래프가 항상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부호의 변화는 계속 음수입니다. F2'의 부호의 변화가 안 생겨요. 아, 그 얘기는 A가 4이거나 마이너스 4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4보다 더 작아서 더 밑으로 내려와야지만이 이런 교점을 기준으로 F2'의 부호의 변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의 정수 개수를 세줘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되겠다? 7개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